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엑스박스 로그인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겠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의견이 많았고 다시 찍습니다. 일단 저는 전부 다 초기화한 상태고요. 메일도 심지어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로그인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거 뭐야? 자, 뒤로 가서 그래서 이제 구글 스토어 가서 그래서 구글을 검색해 주세요. 구글 검색 후 열결 열게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더보기 이거 눌러서 계정 추가 해서 기존의 계정을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하세요. 그럼 만들 경우에 저는 심플로 만들었습니다. 심플이로 만들었고 자, 맨 처음으로 가서서 일단 이건 녹수라고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하기에 너무 많이 추가가 되었고 그냥 녹수로 다시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들어가줍시다. 자, 지메일 깔아두시고요. 일단 준비물 지메일 깔아두시고 이걸 로그인해 두세요.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갑시다. 마크를 갑시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자,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시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정이 없으니까 계정 만들기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계정 만들기 전화번호로 되는데 그냥 전자메일로 하고 자, 심플이 제가 메일이 기억이 안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듭시다. 지메일은 만들기 쉬우니까 이렇게 만드세요. 뭐 지메일의 생년월일 그런 거 제한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돼요. 암호를 만들고 오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하려면 정보가 더 필요하다 뜨죠. 자, 심플 이스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한국으로 하면 만 19세 이상에다 본인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미국으로 바꿉시다. 자, 미국을 선택해 주시고 생년월일은 만 19세 이상 아무렇게나 합시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시고 여기로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알람이 떴죠. 자, 지메일 갑시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확인 주소가 나와요. 여기 나왔죠? 7106. 잘 기억하고. 7106. 자, 그리고 동의하고 계정 만들기. 아까 그거 무슨 아래 체크박스 있어요? 그거 무시하세요. 더블. 이거 두고. 야, 이거. 야. 이거 하라고 만든 거 뭐야? 맞겠지 이거? 오 됐다. 오 씨. 와, 저거 잘안 보인다. 저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거 잘 보가세요. 지난번에 카카오톡 부계정 만들게 했을 때 무슨 로봇이 아닙니다 테스트 그거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니까 이거 잘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 로딩이 계속 되는데 기다립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어요. 좀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아이디를 만들라는데 저는 이성으로 할게요. 이성 아마 안 된다고 될것 같은데 됐네. 이성이 됩니다. 이성.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성이 되어버렸네요. 플레이해요. 누를게요. 그러면 짜잔, 친구 찾기가 되었습니다. 로그인이 무사히 완료가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저처럼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이게 모바일로 돌린 건 똑같아요. 에뮬레이터라도 모바일하고 돌린 건 똑같기 때문에 아마 속도 차이가 있을 뿐그 이외에는 없을 겁니다. 스킨이 지금 오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스티브로 돼 있고요. 자, 이상 이성이었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